자를 찰 때도 무대포 정신! 그게 필요하다. 영상 자료 찾을 때도 무대포! 짱 깨는 이걸 마지막으로 끝내겠다. 내일부터는 흰쌀밥에 고기국 먹든가 아니면 콩밥 먹든가 둘 중에 하나야. 이번 프로 들어가기 전에 한마디만 하겠다. 지금 2020 도쿄올림픽이 한참인데 말이야. 여자 배구팀 선수 중에 우리가 다 아는 김연경이라는 분이 계시지. 김연경. 전 세계를 떠돌면서 배구계를 제패하신 분이야. 그 양반이 리그팀 우승도 여러 번 읽어내셨지. 리그팀. 그 양반 스타일이래 이래. 딱 네트 앞에 쓰면 말이야. 너 공이냐? 너 배구공? 나 김연경이야. 김연경. 그리고 공을 딱 잡아. 잡고 무조건 신나게 내리치는 거야. 신나게. 상대편 네트 빠개질 때까지. 올림픽에 나갔을 때도 마찬가지야. 딱 나타났다. 헤이 선수? 유 상대편 선수? 나 김연경이야. 그리고 그냥 네트 딱 봐. 그리고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. 뚜벅뚜벅. 그럼 갑자기 경기 전에 갑자기 딱 나타나니까 선수는 이 기세 딱 눌리게 돼 있어. 김연경이 키가 크잖아. 그제? 기세 딱 눌리게 돼 있다고. 그럼 김연경이 딱 잡아. 무조건 딱 잡고 그러면 사는 말이 이 팔은 뭐 네 손 아니야? 어? 그러면서 또 똑같이 강 스파이크를 그냥 딱 내리치는 거야. 무조건 신나게 저 네트 빠개질 때까지. 그럼 무대포 정신. 무대포. 무대포. 그게 필요하다.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. 아니 근데 뭐 저작권 위반을 이렇게 심하게 했어요? 피디님. 어. 이건 보시겠어요? 오, 이게 뭐야? 아, 이 공유마당이라는 데인데 여기 보니까 저작권 무료로 쓸 수 있는 자료가 되게 많더라고요. 오, 어떻게 찾았어 이거? 그냥 검색하다 보니까 나왔는데. 이거 여기 있는 자료 그냥 아무거나 갖다 써도 될 것 같은데요. 이거 괜찮은데? 네, 되게 괜찮죠. 앞으로 이걸 써서 우리 잘해보자고. 네. 좋았어.